자,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의 정거장이라는 곡 배워보겠습니다. 원키는 B키로 되어 있고, 우리는 4카포 G키로 바꿔서 반주를 할 거예요. 원곡이 아르페지오로 되어 있는데, 초보반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 스트럼 먼저 설명드리고, 나중에 아르페지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. 자, 원곡 들어보시면 8마디에 반주가 없습니다. 그냥 노래만 나오고, 세 번째 줄부터 이제 코드가 나오죠. 자, G 코드, G 슬래시 F 샵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기본 G로 물론 쭉 치셔도 돼요.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베이스가 바뀌었다는 건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잖아요. 자, 그래서 이럴 때는 G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런 G 폼이 있어요. 이렇게 잡는 폼. 약지하고 새끼손가락을 1, 2번 줄 3프렛 누르고 이렇게 잡는 폼이 있습니다.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이런 폼에서 베이스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서도 5번 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저는 뮤트로 해줘요. 5번 줄 뮤트. 약. 이렇게 중지만 잡아요. G2 코드나 이런 걸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. 검지로 G2를, 라를 이렇게 잡아요. 이럴 때 이런 폼을 많이 써요. G를 이렇게 잡는 거죠. 여기서 베이스만 바꿔주면 되잖아요. F샵으로, 검지로. 이렇게 F샵. 이때도 5번 줄 뮤트죠. 그러면 G 슬래시 F샵. 소리가 다르죠? 그죠? E마이너를, 이 상태로 그대로 E마이너 잡아도 돼요. 자,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, 초급반에서 이런 게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, 그냥 기본 E마이너. 이렇게 바꾸고, E마이너 7 슬래시 D는, 자, 베이스를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E마이너 7으로 바꿀게요. 이렇게 갑니다. 그 다음에 C 코드. 자, 그 다음에 D 코드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좀더 예쁜 소리를 위해서 C에서 두칸 이동해서 이렇게 잡을게요. 그 다음에 1번 줄 뮤트. 6번 줄하고 1번 줄 뮤트입니다. C 코드 두칸 이동해서 D 코드 변형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 코드에 솔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스포 느낌이 나요. D의 서스포. 이런 느낌이죠. D, 뭐, 11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. 그 다음 다시 G. 이렇게 되죠. 자, 해볼게요. 딴, 되고요. 자, 세 번째 줄에 이제 세 번째 줄네 번째 마디 보면 이렇게 G 두박 치고 다시 G 한 박, D 한박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쉬우니까요. 넘어가고요. 자, 그 다음에 투둑 투둑 무심하게 빗줄기 이 부분 투두 이렇게 하죠. 자, E 마이너, B 마이너 슬러시 F 샵이에요. 하이 코드 연습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, 우리 초급반에서는. 자, B 마이너 보통 저는 5번 줄만 이렇게 누르라고 해요. 그 6번 줄은 뮤트. B 마이너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B 마이너 슬러시 F 샵이면 6번 줄까지 전체 잡아주시면 돼요. 자, 물론 스트럼에서는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.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구분해서 자, E 마이너, B 마이너 6줄 전체 이렇게. 그다음에 C. 이때 B 마이너는 5번 줄 타겟으로. A 마이너, D7, G하고 B7에 F샵이에요. 자, 물론 그냥 B7 잡으셔도 돼요. 근데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베이스 F샵까지 이렇게 5번 줄 베이스를 6번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. 이렇게 갑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코드가 G3C F샵 E마이너 E마이너 7 C D G
이제 푸샤 B마이너야 푸샤 C B마이너 A마이너 D7 G 자 이렇게밖에 없어요. 자 오른손 리듬은 우리 늘상 하는 한마디의 코드 두 개일 때 딴 딴 다다 딴 딴 다다 이렇게 가고 한마디 코드 하나 딴 딴 다다 따단 단 다다 이런 느낌입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페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원곡과는 좀 달라요. 원곡에서는 간주 부분에 멜로디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뭐 초중급반 이상이면은 그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초급반이니까 그냥 기본 아르페조만 설명 드릴게요. 자 G코드 일단 패턴은 이렇게 되죠. 한마디 코드 지금 두 개 또는 한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. 한마디 코드 두 개일 때는 T3123 T3123 이렇게 가고 한마디 코드 하나 T3231323 이렇게 가죠. 자 첫 번째 마디에 G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이렇게 우리 아까 스트럼에서 했던 폼 그대로 하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 G에서 베이스만 이렇게 바꿔도 되죠. 크게 상관없습니다. 이거는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는 게 E마이너 7/D면은 그냥 베이스만 바꿔주면 돼요. E마이너/D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C D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C 이렇게 쓰셔도 되죠. 아까 우리 배웠던 이때는 1, 2, 3번 줄을 치는 게 아니라 2, 3, 4로 베이스 치고 2, 3, 4 G, 둘, 셋 G는 네 박이잖아요. 다시 단정 여자에서만 나게 될까 자 이렇게 갑니다.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해는 정해진 시간에 그 부분 거기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마디 보면 G 두 박 다시 G 한 박 D 한 박이잖아요. 그러면 자, G 두 박 G D 이렇게 가면 되겠죠. 자 그 다음에 투둑 투둑 그 부분 E 마이너 자 B 마이너 슬러시 F 샵이면은 일단 하이 코드 잘 안 잡아요. B 마이너 우리 이렇게 하이 코드가 아니라 아르페조 할 때는 B-7-11 폼 이 폼에서 베이스 F샵 실상 뭐랑 똑같냐 D2/F샵이랑 똑같아져요. 이런 폼이에요. 자 그 다음에 C B-는 아까 방금 했던 B-7-11 A-D7 G B7의 F샵 6번째 이렇게 되죠. 자 그 부분 해볼게요. 두. 뒤에는 똑같아요. 자, 이런 느낌으로 반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